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회의에서 국제해사기구 런던 의정서를 적극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방사능 조사 정점을 52곳으로 늘려 주요 정점인 29곳은 격월 단위로 나머지 23곳은 1년에 2차례 조사하기로 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자료를 입수해 원전 방류수 영향에 대한 추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